김병주 의원실. 이 김병주 의원이란 분이 별 4단 대장. 아, 예, 맞습니다. 예. 전문가예요. 제가 알기로 이 김병주 의원님도 그 부동시 말씀하셨던 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죠. 전문가예요. 근데 이 전문가가 추정을 해봤어. 얘네들이 왜냐면은 기자들하고 짬짜리를 네. 해가지고 네. 500억이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과연 500억인가? 네. 과연 500억인가? 자, 국방부 본청 이전에 2,200억이 들고 합참 본청 이전에 2,200억. 근무지원단이 1,400억, 시설본부가 800억, 심리전단이 200억, 군사경찰이 150억. 그렇게 자,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근데 여기에는 민간 피해는 산정이 안 됐어. 네. 그러니까 아, 그렇죠, 김포공항의 그렇죠. 피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근에 보면은 네. 인근의 건물들을 위해 네. 미사일 포대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서야 된대. 네. 그 뭐 전파도 또 쌓아야 될 거고. 그렇죠. 들어오면. 고도 제한도 네. 있을 것이고. 고도 제한을 하게 되면은 네. 이미 높이 있는 빌딩들 같은 경우는 까야 되는 거 아, 그럼요. 너무 민폐인데요? 주민들 아니, 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네. 그게 몰리면 그 네. 인근의 교통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죠. 교통. 난리 나죠. 교통 통제될 것이지. 관전은 또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관전은 3.2km 떨어져 있는 한남동에 두겠다는 거야. 그러면 3.2km를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야. 말이 3.2km지 이 출퇴근 할 때마다 교통 통제해야 되고 출퇴근 할 때마다 그 주변에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외 안보가 중요하잖아요. 민감하고. 근데 국방 컨트롤 타워인 국방부 청사를 네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부적절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진짜 국방부 기자 말만 들은 것인가 하는 의혹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2020년 11월 15일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겨라라고 코리아 풍수라고 하는 역술이니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겨라. 해방 이후 그 연대는 청와대를 거쳐간 대통령들은 대부분 말로가 불행했다. 경제, 과학, 문화, 스포츠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다이나믹 1등 코리아를 외치고 있지만 현 청와대에서 최고 지도자들과 그들의 정치 수준은 늘 지탄받고 있다. 역사를 보면 용산을 차지했던 집단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대륙을 지배하던 초강대국이었다. 따라서 용산이 100년 만에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게 이 말 자체의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네. 용산을 차지했던 집단이 한반도뿐 아니라 대륙을 지배하던 초강대국이었다. 그러니까 이 집단을 집단으로 보는 거야. 아니면은 국가로 보는 네, 거야. 네. 국가로 보는 거야. 아니 용산이 100년 만에 우리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 국가가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면 되는데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고. 어떤 집단? 국민의힘? 진짜 사자 느낌 가득하네요. 와, 왜 무슨 건진의 뭐 코리아 풍수의 그 스승이라고 천공 아, 뭐 엄청 많네요 예. 진짜. 아. 지금 근데 실제로 네. 본인이 전화 통화해서 영민감 옮길 거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예. 씨 입으로 직접 말했고. 그냥 제발 그냥 네. 청와대로 들어가서 영민감만 옮겼으면 좋겠어. 저 근데 보세요. 여기 저 지금 보이고 있는 저 네. 사진, 아 네. 전체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이제. 풍수 지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그림이에요. 그 코리아 풍수 안에 보면은 안산이 앞에서 부는 바람을 막아주고 뭐 남산의 필동 쪽은 뭐 골이 많고 용산 쪽은 깨끗하고 그래서 용산을 향해 남산이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용산이 구군이 상승하는 그런 명당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차라리... 진정한 무당 정치네요. 네. 아니 차라리 그럼 네.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아 풍수지리학적으로 용산으로 가야 된다. 그래 나라가 잘 된다. 그럼 차라리...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얘기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도 못하면서 그럼 국민들 화병 나죠. 아 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본인 뭐 개인 집을 이사하는 것처럼 네.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맞아요. 한다니까요. 근데 저런 걸로 선택을 했다면 진짜 너무 그러니까. 더 참담한 게 나라는 보세요. 지금 현재 풍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 청와대가 자리 잡고 있어서 본인들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나라는 잘 됐잖아. 그럼 본인이 그렇게 희생하면 되잖아. 네. 아니 지도자라면 그런 희생조차 못합니까? 아니 내가 감옥 가더라도 나라가 잘 되면 좋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라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감옥 간 게 풍수 탓이었어? 아니 소장밖에 안 되는 인간이 탱크 몰고 들어와가지고 쿠데타하고 그러니까 말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 네, 그리고 했던 그럼요. 나쁜 짓이 얼마야. 전두환도 마찬가지고 이명박도 마찬가지.
그냥 자업자득이었어. 그게 무슨 풍수 탓이야. 사필 규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풍수지리 때문에 용산을 가고 싶으면 국방부를 건들지 말고 어차피 5년만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안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5년만 쓸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써라. 여기 있는 거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그래도 국가 원수잖아요. 네. 그 거기는 방어를 해줘야 된다고. 조립식 주택으로 어떻게 방어를 해. 내진 설비도 돼 있어야 네. 되고. 아니, 그 정도의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죠. 예. 유미나, 네. 유미나, 그, 이, 앞으로 시의원 되실 유미나, 미래 시의원의 그런 주장입니다. 네. 개인적 주장. 김성수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여기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면 그 건물 짓는데 최소 2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돈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런 모든 그러니까 걸 다 하기 위해서는. 정말 고려를, 아, 이게, 그니까, 이, 심지어 국방부 청사 안에 있는 그 편의점 점주가 또 국민 청원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2주 남기고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 우리. 그렇지. 그니까 아무것도 지금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득되는 게 없어요. 이득되는 게 하나도 진짜. 없고. 오히려 그 피해, 그런 것들을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낭비가 되는 네. 거고, 오히려 피해는 그 지역 주민 또는 국민들이 입는다. 진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얼마나 그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돈을 썼겠어. 그래 놓고선 지금 갑자기 그럼 청와대 안에 편의점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할 놈이 있을까 봐 얘기하는데 청와대 안에는 편의점 둘 수가 없어 이 녀석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편의점뿐만 아니라 거기 네. 뭐 미용실도 있고 아니, 한데 그럼요. 그런 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무책임한 거죠.